저는 파트 5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진행하는 이 코드는 참고 나중에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랑 달라진 게 조금 바꿔줬어요. 픽 랜덤을 이전에 5에서 15였는데 이걸 5에서 20으로 좀 바꿔줬습니다. 속도를 조금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 달라진 점은 속도 좀 빨라졌죠.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같이 코드를 좀 볼까요?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끼었어요. 이 상태. 우리차, 제가 동그라미 하나 붙여놨습니다. 우리차에다가 표시가 잘 나게. 플레이어의 차량이에요. 그리고 좀 이 경우 앞차와의 간격이 일정하니까 일단 막 그대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주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또 뒤차가 빠르니까 피하고 지금까지는 잘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차가 만약에 앞에도 차가 있고 뒤에도 차가 있고 뭐 옆에 차가 있고 차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래서 앞차랑 충돌하기 일보 직진일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방금도 뒤차랑 살짝 부딪혔죠. 부딪혔고 뒤차가 오고 차들 사이에 끼는 경우를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군요. 지금 앞차와 이 간격이 너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픽 랜덤을 넣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 선택을 하고 우리가 스피드를 앞차와의 거리에다가 .1을 대했는데 .1을 다는 것이 아니라 픽 랜덤에서 속도를 좀 더 붙이거나 덜 붙이거나 할 거예요. 볼까요? 픽 랜덤 오퍼레이트 들어갔어. 픽 랜덤 1.0에서 아니죠. 0.1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은 너무 세나?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 0.5 사이에 랜덤하게 그렇게 해보자. 그래야지 앞차와 앞차나 뒤차와의 거리가 너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좀 그래요. 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마찬가지 밖에 까치가 울고 있네요.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봅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하나 줬나? 아, 포지션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도 픽 랜덤. 자, 요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지금처럼 너무 일정하지 않고 좀 인위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볼까요? 이번에 자, 똑같이 동작하고 피하고 지금 앞차의 거리가 너무 일정한데 지금도 랜덤을 줬는데도 지금 아주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둘이가 두 차가 제일 빠르네요. 현재 제일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뒤차가 비켜달라 그러니까 비켜주고 그리고 역시 앞차와의 거리는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달려가고 있어요. 피하고 피하고 뭐 어쨌거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잘 가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현재 앞차, 옆차와의 거리만 가지고 현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리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들 사이에 끼었을 때 얘가 속도를 줄여주거나 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한번 좀 시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시연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러니까 디스턴스 지금까지 그러니까 we have done 뭐라고 해야 되나요? we have adjusted the lane and speed of our player based only on
distances. Distances to other cars. 다른 자동차의 잡와의 그림만 가지고 현재 우리의 레인과 스피드를 결정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자동차들의 속도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속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여기서 하나의 어떤 variable에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make a list. 이번에는 speed of cars. 그래서 자동차들의 스피드들을 speed of cars에서 1, 2, 3, 4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뭐 제로로 만들어 놓죠. 제로.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고 제로 제로. 이 상태에서 카1의 스피드를 1번에 넣고 카2의 스피드를 2번에 넣고 카3, 카4 각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차선을 나중에 변경할 때 그죠? 옆 차선에서 오고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의 차 속도도 고려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잼이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 head to conceive speed of each car. Each car. 그러니까 wrong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On our side. My side. Left, left and right side죠. Left and right side. 이걸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를 필요할 경우에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메커니즘도 필요합니다. We need some mechanism to reduce our speed to avoid crashing the front car, front driving car, 앞차. 뒤에서 쫓아오는 차는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속도를 더 붙여서 피하든가 혹은 앞에서 거의 멈춰서 있는 차, 앞에 멈춰 있는 차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도 속도를 줄여서 늦춘 다음에 옆 차선으로 옮기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한 두 가지 더 남았어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중엔 some we need some AI라고 그럴까요? AI or machine learning mechanism도 필요해요. Learning mechanism for self-driving cars. Self-driving car는 다른 말로 autonomous car라고 그래요. Autonomous driving car 메커니즘이에요. 자, 여기까지 계속 진행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5번, 7번, 8번, 9번까지 진행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학습하는 레벨에는 딱히 맞는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은 아마도 우리 스크래치 코딩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 주제로 들어와서 7번, 8번, 9번도 한번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지금까지 코딩했던 것은 파트 5까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6번 파트 6, 파트 7, 파트 8까지 한 3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더 에피소드를 더 작성을 할 겁니다.